오늘 제가 마술에서 영감을 얻은 걸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볼 건데요. 조금 마술처럼 보이죠? 고정은 됐어요. 진짜 고정은 됐어요. 됐고, 얘가 보러 갈게. 여기 안쪽에 핀홀더. 아무래도 조금은 흐르는 꽃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클레마티스 줄기를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. 조금 이렇게 흐르는 느낌을 만들 수 있도록 줄기는 조금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. 만져서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서 여기 지금 포크를 가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지금부터 꽃장식들이 살짝만 보여드릴게요. 이게 제 컨셉에 딱 어울리는 귀걸이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, 네. 저 개인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블라우스. 짠. 자, 쏟아지는 느낌 좀 드나요? 피어리스예요. 피어리스 귀걸이. 과한가요? 아, 네. 다음이 아기자기 예쁜 걸로 할게요. 네. 일단 이렇게 시작된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역시. 그리고 아침에 엄마 일단 좀 선이 있는 아이들을 먼저 표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이게 이름은 뭔지 모르겠어요. 엄마 집에서 오늘 아침에 데리고 왔어요. 버드. 떨어지는 느낌으로 표현을 하자구나. 예쁘네요. 근데 더 넘치듯 떨어질 아이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. 하나를 더 조금 더 길게. 이 정도도 뭐 나쁘지 않아요. 거의 지금 포크는 아주 많이 가려졌죠? 큰 아이들 얼굴이 하나는 또 조금 더 잘 보이게. 이 장미가 너무 예뻐서 사실 조금 더 지금 들풀 같은 느낌으로 해도 되는데 이거 너무 예뻐요. 국산 장미인데 보이는지 모르겠어요. 얘가 잎사귀도 정말 예뻤거든요. 오늘 쇼를 많이 합니다. 진짜 예쁜 장미인 것 같아요. 이 아이 또 붙여보도록 할게요. 얘도 꽂았고요. 또
다음에 이제 위쪽을 조금 더 재미있게 꾸며볼게요. 이제 막 엄청 나오려고 하다가 막 얘가 튕겨 나오는 듯한 느낌도 들고. 아니에요. 아주 깊숙이 안에 있는 배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점점 화려해지죠? 지금 뒷모습. 네, 이제 정면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면은 될 것 같아요. 지금 이 컬러가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는 하지만, 밋밋함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할게요. 네. 모든 색은 다 잘 어울립니다. 꽃길이는 사실 이렇게 예뻐요. 예쁜 것 같아요.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죠? 이거 열매 떨어진 거는 여기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쏟아져 나온 것처럼 아로니아 열매를 이렇게 떨어뜨려도 예쁜 것 같아요. 보니까 그죠? 역시 컬러를 보실 줄 아시는. 네,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. 예, 조금 이제 가늘가늘 조금 더 부드러운 아이만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아요. 거의 다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. 혹시나 내가 이거 아까 순간 조금 이거 안 되네? 어떡하지? 이거 방송 너무 많이 끄는 거 아니야? 하고 좀 걱정을 했는데, 네, 다행히 돼서 너무 좋아요. 그 꽃꽂이는 정답은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더하시면 더 멋진 작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, 꽃에서만 집중하시지 마시고 다양한 것들 많이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얼추쯤 거의 됐죠? 네. 아,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조금 분위기가 만들어지나요? 아주 이게 섬세함이 요구되는 그런 작품이잖아요. 이렇게 된 것 같아요. 된 것 같아요. 잠깐 여기 자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
네, 오늘은 네 이렇게 나름 이제 마술 같은 책을 이용해서 네, 마술 같은 느낌의 꽃꽂이를 한번 그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.